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것들은 뭐 많이 해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 플랫폼 같은 것들이 원래 개발되고 있던 게 없었기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죠. 네.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좀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거의 연구가 안 되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막 엄청 퍼지다 보니까 연구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연구들은 기존에 하던 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제만 바꿔서 하는 분들이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자기가 새로 배워가지고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했던 연구들, 특히 저희 연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원래 했었기 때문에 그때 마침 B형 간염 바이러스 연구도 조금 하고 있었고, RNA 전사체 분석은 저희가 뭐 한 10년 이상 계속 하던 일이다 보니까 네, 그냥 주제만 코로나 바이러스 바꿔가지고 그냥 바로 해가지고 거의 연구가 일주일 반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 정도만에 빨리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좋은 연구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고 계신데, 그런 연구들 보면 전부 다 기존에 하던 일에서 주제만 바꿔서 하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또 뭐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같이 이렇게 유행하기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반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전사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 자체는 기존에 하던 사람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빨리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걸 1등으로 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게 우리나라의 환자가 굉장히 일찍 발생한 편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 있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빨리 분석을 좀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환자가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그런 이제 환자 검체를 확보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좀 하기가 쉬웠던 면이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굉장히 봉쇄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그래도 제법 정상적인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네,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요. 뭐든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생물이나 뭐 이런 제품화 단계나 뭐 의료 관련된 기술들은 개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개발 자체는 금방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실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요. 그 사이에 안전성 테스트라든지 각종 규제라든지 뭐 그런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원래 있던 산업 기반이 없으면 이게 뭐 갑자기 뭔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것들은 뭐 많이 해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 플랫폼 같은 것들이 원래 개발되고 있던 게 없었기 때문에, 약간 좀 기본적인 것들은 있었지만 지금 mRNA 백신으로 개발되고 있는 모더나라든지 뭐 화이자 같은 그런 플랫폼이 완성된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사람이 유전체만 가지고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전체가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거기서 대충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따로 자란 쌍둥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따로 자란 일란성 쌍둥이는 이 유전 물질 빼고 나머지는 공유하는 게 없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비슷한지, 뭐 생긴 게 얼마나 비슷한지, 비슷한 병에 얼마나 잘 걸리는지 그런 정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일란성 쌍둥이가 따로 자라더라도 비슷한 게 되게 많죠. 뭐 생긴 것도 비슷할 테고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할 텐데, 사실 일란성 쌍둥이 중에 같이 자란 사람들도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뭐 같은 직업을 선택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다르니까 유전체가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라든지 뭐 몸무게라든지 뭐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충 범위라든지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건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은 171cm다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죠. 네.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데요. 유전자 수는 예를 들면 어떤 소설에서 쓴 단어의 수 정도로 약간 좀 뭐 간격이 있지만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단어의 종류가 많으면 당연히 좀 복잡한 걸 만들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복잡한 얘기가 되면 단어 수가 더 이상 많아질 리는 없는 거죠. 그냥 걔네들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 쓰느냐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뭐 단어가 2만 1천 종류를 쓴 어떤 소설이 있고 뭐 2만 2천 단어를 쓴 소설이 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복잡도로서는 뭐 어느 게 복잡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그 사람이 생쥐보다 일반적으로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그런 조합의 차이 뭐 아니면 때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 뭐 그런 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퀀서들이 발전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처음에 발전을 했던 것은 정확도를 높이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산출량을 늘리는 것이 있어요. 산출량을 늘리면 좋은 게 싼 가격에 한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200만 원에 뭘 한다 그러면 이게 뭐 굉장히 중병에 걸리지 않는 한은 뭐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10만 원까지 내릴 수 있다 한 사람 분석하는데 그러면 좀 재미로도 해볼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한 몇천 원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전 국민한테도 할 수 있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넣었을 때 산출량을 늘리는 쪽으로 지금 계속 발전을 해오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발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휴대성 면도 있어요. 휴대성 면은 산 속에 들어간다든지 빙하에 간다든지 우주에 간다든지 뭐 심지어 화성에 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과연 시퀀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기계를 계속 소형화를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시퀀서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꽂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침을 한 방울 뱉으면 바로 시퀀싱이 되는 그런 장비들도 지금 완성 단계 거의 직전에 와 있습니다.